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시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배로 여행하는 중 드로에 잠시 정박하여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 만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묶임 받아 떠나는 여행이기에 그들과 작별하고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전도자 빌립 집사를 만나 그의 집에 머무르는 장면입니다. 빌립은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에 있는 그 초대교회에서 일곱 집사 중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인물로 사도행전 8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에티오피아 넷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아도소에서 가이사랴에 이르는 항구 도시를 두루 다니며 전도하였고 회심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그를 통해 가이사랴 지역에 큰 공동체가 세워졌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가정도 신앙으로 잘 가꾸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넷 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 사역을 감당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대를 잇는 정도가 아니고 빌립의 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 중에서 가장 사모하라고 했던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인데 그네 딸들이 처녀로 있으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잘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빌립의 삶이 사역의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들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들렀던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그를 만류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유대로부터 가이사랴에 내려온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언 행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글라디오 때 실제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예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히야와 같은 선지자는 자기 옷을 찢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걸 이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도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에 잡혀갈 것을 예언하며 벌거벗은 채로 맨발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가보가 예언 행동을 하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은 뒤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이제 바울이 하는 대로 따르기만 했던 그 바울의 뜻을 따르기만 했던 그 바울과 함께했던 그 동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 이번에는 한 마음으로 바울을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당한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수도 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밖에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진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사도가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뻔히 붙잡힐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에게 눈물로 설득하였습니다. 굳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을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당할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데 혹시 이게 피할 길을 미리 알려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바울이 당할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신 것은 바울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환난을 동반하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걱정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바울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어서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자신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자신의 뜻이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자신도 따라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순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굳은 의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 이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첫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전해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두 번째 이유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원만한 그 관계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아직 그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들에 대해서 보고함으로 하나님께 사신 일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서바나를 거쳐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와 소동을 벌이고 그 중에서 이제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붙잡아서 이제 붙잡게 되는데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바울을 구출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고 결국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높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로마에 갔더라면 훨씬 더 험난한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로마에 입성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확고한 목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겪는 사사로운 것들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박과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질병이 찾아와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표어대로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정월 말씀 사경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